안녕하세요. 원플러스 핑퐁이에요. 오늘은 탁구 기술에 꽂힌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기본 자세부터 실전 연습까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트공 드라이브에서 테이블의 위치는 스트로크 칠 때보다 한 발에서 반발 정도 더 뒤로 물러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커트공은 테이블 밖에 정점에서 떨어진 공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스트로크 때보다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커트공 드라이브에서 제일 중요한 백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라켓을 놓고 하체 동작과 중심 이동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허벅지와 골반을 틀어주면서 밑으로 앉아주실 거예요. 이때 머리의 높이는 처음 기본 자세 때보다 10cm에서 20cm 정도 밑으로 내려가 주실 건데요. 많이 내려갈수록 강한 힘을 쓸 수 있지만 내 체력에 맞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오른발 앞꿈치 허벅지에 실어주셔야 하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발끝 앞쪽으로 밀어주신다 생각을 하면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허벅지가 힘드시다면 중심을 정확하게 싣고 계신 겁니다. 이때 중심이 내려갈 때의 주의사항은 중심이 오른쪽으로만 실리고 앞쪽으로 실리지 않으면 왼쪽 다리가 펴지면서 들릴 수 있어요. 이때 고개도 자연스럽게 옆으로 기울어지고 몸이 옆으로 누운 자세가 될 수 있는데 항상 머리와 왼쪽 팔은 앞쪽을 주시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골반이 사선으로 틀어지는 느낌으로 내려가 주세요. 다음은 라켓을 잡고 기본 자세에서 백동작을 팔과 함께 해볼 건데요. 백동작을 하실 때 팔의 각도는 10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내려주실 거예요. 이때 라켓의 면은 바닥과 거의 비슷한 15도로 숙인 상태로 내려가 주셔야 해요. 이때 처음 드라이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라켓 면을 숙이는 것이 쉽지가 않으신데요. 이 엄지와 검지의 악으로 잡아서 눌러주시면 각을 잡는데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백동작에서 팔과 라켓 각도를 알아보셨다면 이젠 라켓의 위치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그립을 잡으시고 오른쪽으로 내려가실 때 이 라켓이 무릎 높이 밑으로 내려가며 엉덩이 뒤쪽으로 가주실 거예요. 무릎 앞에서 임팩트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공보다 뒤로 많이 빠질수록 많은 힘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걸 수 있는 공은 백동작을 뒤쪽으로 많이 회전을 시켜주시고 공이 짧게 떨어지거나 어려운 공을 받게 됐을 때는 조금 더 공하고 가까운 위치에서 백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잡아놓고 공을 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엉덩이 뒤에서 임팩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공간을 주시면 돼요. 이제 커트공 드라이브의 백동작을 알아보셨다면 이제 자신있게 팔로우 스윙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팔로우 스윙의 중심 자세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작을 하신 상태에서 백동작에서 우리가 중심이 밑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그 다음은 왼쪽으로 다시 기본 자세로 튕기듯이 올라와 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하체 중심이 체중이 오른쪽 허벅지에 6이었다면 마지막 끝나셨을 때는 왼쪽으로 이동시키며 왼쪽 허벅지에 6,
오른쪽에 4로 가실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끝날 때까지 양쪽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 유지하시면서 허벅지의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셔야 해요.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한쪽 다리가 펴지면서 몸이 중심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되며 다리가 한쪽 다리에 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임팩트 하실 때 팔의 임팩트가 아니라 상체 반동을 이용하며 일어서지 않도록 기본 자세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중심만, 체중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신 상태에서 다시 기본 위치인 정면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튕기듯이 바닥을 차서 정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양쪽 허벅지가 엄청 힘든 상태인데요. 드라이버는 허벅지로 임팩트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체중 이동을 해주시지 않으면 많은 힘을, 강한 힘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벅지를 단련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이제 팔로우 스윙의 팔 위치와 라켓 모양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백 동작에서 준비하신 후 무릎 앞에서 임팩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지나가 주시고 이 무릎 앞에서 팔꿈치를 위로 들어 주실 거예요. 공은 위쪽으로 회전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 임팩트가 끝난 후 바로 위로 들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위치에서 팔의 위치를 보시면 내 어깨 높이와 동일하거나 팔꿈치가 내 어깨 높이보다 살짝 올라간 높이도 괜찮아요. 그래서 라켓은 왼쪽 눈썹 조금 지나가셔도 괜찮고 눈썹 위치 이동을 시켜주시면서 팔꿈치가 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시선을 확보해 주세요.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자, 위로 올리실 때 어깨가 바로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공을 맞추실 수가 없어요. 이런 느낌이시죠? 처음에 어깨 힘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라켓이 먼저 이동을 하지 못하고 어깨가 먼저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깨는 편안하게 내린 상태가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실 거고요. 임팩트 때 라켓이 먼저 출발을 하시고, 그 다음 팔꿈치가 들어준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라켓부터, 그 다음 팔꿈치 순서로 가주시면 됩니다. 또 다시 주의사항으로는 이 라켓면이 숙여진 상태가 유지가 계속 되셔야 하는데요. 무릎 앞에서 임팩트를 하시게 되면 이 각을 유지하시더라도 위로 올라오시기 때문에 면이 다시 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면을 손목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이 15도 밑을 바라본 상태에서 팔뚝이 위로 올라오실 거기 때문에 공은 잘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자세를 잡아보겠습니다. 끝났을 때도 어깨가 내려간 상태로 편한 상태가 유지가 되셔야 해요. 이제 커트공 드라이브의 임팩트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기본 자세를 잡으신 후백 동작을 하시고 어깨가 아닌 라켓과 팔의 스윙 속도로 공에 회전을 주실 거예요. 이때 회전을 많이 주시려면 맞고 정점에서 떨어진 공을 밑에서 임팩트를 타구를 해주셔야 해요. 이때 스윙 속도가 빨라야 회전 속도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회전은 어깨가 아닌 팔과
라켓의 스윙 속도가 빨리 나와주셔야 해요. 어깨를 먼저 이동을 시키게 되면 스윙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스윙 속도를 빠르게 해주시려면 어깨에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허벅지와 골반을 임팩트 있게 트는 힘으로 팔이 따라온 느낌으로 같이 스윙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어깨 힘이 많이 빠져 있을수록 스윙 속도가 빠르게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거실수록 어깨 힘을 빼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허벅지와 골반 힘으로 임팩트를 하시게 되면 어깨는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실 수 있어요. 그 다음 공에 맞는 라켓의 위치는 항상 회전을 많이 주는 타구를 하실수록 이 끝쪽으로 임팩트를 하셔서 스윙의 회전 반경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끝부분에 맞추시고, 그 다음 스윙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이 엄지검지 아구의 힘으로 라켓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립을 잡는 힘과 허벅지 그리고 배 힘이 이 커트공 드라이브 걸때 필요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임팩트와 동시에 가볍게 잔발을 뛰며 백 동작을 취해주세요. 연습 때는 잘 되다가도 실전에서 미스하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백 동작 박자를 못 맞춰서인데요. 상대방 임팩트 시 잔발을 뛰어 오른쪽에 체중을 실어주시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해요. 그 다음 팔 스윙과 하체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강한 힘을 낼수 있어요. 앞에 다섯 가지 과정을 생각하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